애기씨, 언니 가만히 있는데 왜 괴롭혀? 싸우지 마라. 3호가 원래 이 자리에 잘안 오는데 갑자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애기씨가 되게 심기가 불편해요. 3호가 꿰차가지고. 어이구, 원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안 눕고 잠깐만 있다가 갔었는데. 3호는 소파를 싫어하는 고양이인가요? 애기씨 오기 전에 소파 좋아했잖아요. 저쪽 방이 너무 더럽네. 애기씨가 잘 안 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. 자기 각각 영역지로 나눠서 쓰고 있는 상태라서. 그런 거는 계약서로 쓰나요? 지들끼리? 계약서로 쓰죠. 여기 여긴 내가 쓸 테니까 저기 저긴 네가 써라. 광활한 땅에 애들을 둘을 딱 풀어놓으면 각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들을 서로 나눠 가져가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개념. 원래 항상 자주 있는 영역지에 이제 다른 고양이가 자꾸 쓱쓱 가면 때리고 짜증내고 쫓아내고 은근히 그러고. 지금 애기씨 견제하는 거 보이세요? 지금 되게 신경 쓰이나 봐. 엄청 신경 쓰이지. 뭐라고 하고 싶은데. 소파가 애기씨가 쓰기로 약속한 공간이었는데 소파가 없어지니까 주인 없는 땅이 된 건가요? 사모님 생각에. 애기씨 생각은 들어봐야지. 아니 그 소파가 아니라 저기가 내 땅인데 사모님은 아싸 소파 없어졌으면 이제 깃발꽂으러 가야지. 근데 사모님이 여기에 접근하고 나서 약간 기가 산 것 같아. 응. 기 지금 기사가 있어. 나한테도 막 꼭 저것도 한번 내가 가져볼까? 저 인간 뺏긴 줄 알았는데 저 인간까지 한번 묶어서 가져와 볼까? 이런 생각이 드는 사모님. 너무 웃겨. 고양이 세상. 이를 견제하러 오는 김애기. 진짜 신경 많이 쓴다, 애기씨가. 엄청 쓰이지. 원래 내 땅. 막 그루밍해. 비키라는 거야? 응. 언니 비켜. 그렇게 좋은 소리로 얘기할까? 좋은 말로 할 때 비키라고. 다 푸샷 때려버릴 거야! 깨물다가 내가 뭐라고 하니까 핥아주는 척해. 광활한 지역에서 서로 나눠 쓰시네. 애기씨야. 꼴꼴꼴 애기씨야. 야.